자, 이제 지금까지 그 일본 베데레 집에서 환청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환청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죠? 지금 이제 환청에 대한 최근에 그 심리학적 접근법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강의를 하려고 이전에 넣어놨었다가 이제 요번에 강의할 때 뺐는데요. 왜냐하면 그거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자세해서 뺐는데 보면 이제 크게 보자면 대세가 지금 와서는 하나가 이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쪽에 사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음 챙김, 수용, 그 다음에 또 자비 명상, 마음 챙김 자비 명상 이쪽 라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수용을 강조하는 쪽이에요. 다들 명상을 이야기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라인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인지행동치료 쪽은 그쪽은 뭐 워낙 연구 성과를 입증하기가 좋게 되어 있는 그 치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신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환청을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환청을 직접 다루지 않아요. 환청을 직접 다루지 않고 환청의 밑바닥에는 낮은 자존감 이라든지 또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왜곡된 어떤 신념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타인에 대한 신념, 세상에 대한 신념, 자신의 미래 앞날에 대한 신념, 아무튼 이런 신념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요 왜곡되어 있는데 이 왜곡된 신념들이 자동적 사고로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를 교정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이 신념을 교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대응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왜곡된 어떤 신념들과 이 자동적 사고를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게 물론 맞는 이야기죠. 인지행동치료 접근도 맞는 이야기인데 이 인지행동치료 쪽하고 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목소리 듣기 운동 쪽하고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인지행동치료는 환청을 다룰 때 환청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바닥에 있는 신념이라든지 그로 인한 자동적 사고를 바꾸면 환청은 저절로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환청은 제껴놓고 이제 다른 걸 가지고 상담 시간에 이제 다루는 걸 주력하는 것이고 목소리 듣기 운동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환청을 공략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환청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목소리 듣기 운동 쪽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환청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그러니까 환청을 목소리 듣기 운동 쪽에서는 환청을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없애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는 것인데 이런 것이죠. 그쪽에 따르자면 환청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나를 거칠게 대하고 욕을 대하고 등등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너 나가 죽어라. 넌 한심한 놈이야 라고 나를 볼 때마다 욕을 해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로 나가 죽어라 이런 게 아니고 앞에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가 사는 거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렇게 살 바에는 나가 죽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청이.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오히려 아,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살지 말고 내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구나.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내가 나를 비난하니까 내 안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계속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환청이 목소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를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환청이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형편없는 놈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거를 자각하게 되면 아, 내가 나 자신을 쓸모없는 놈, 별 볼 일 없는 놈, 정말 나가 죽어야 될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 자신을 이런 마음 자세로 대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존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바꿔먹게 되면 환청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청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자면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내가 내 속마음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지 이걸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환청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환청은 다, 환청의 목적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그런 인터보이 베데레 집이나 인터보이스에서 보는 관점을 설명하면서 제 생각을 곁들였었고요. 이제 정리해서, 자, 그러자면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가족이 환청에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환청을 당사자의 내면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전문가는 당사자 스스로는 환청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즉, 망상을 설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청을 본인 스스로는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목소리야. 또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소리야. 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인식을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냐 그러냐 하면서 그냥 이걸 다뤄야지 된다. 이걸, 그게 너의 내면의 목소리다. 그것을, 나는 그걸 너의 내면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설득하거나 강요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청이 어떤 상황에서 들렸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얘가 밖에서 어떤 갈굼을 당하고 들어와서 지금 밖 나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욕했어라고 본인이 속이 상해서 나한테 말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로 들었을 뿐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길 가다가 말고 또는 학교에서 또는 이웃사람한테 윗집사람한테 지금 그 소리를 들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줄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던데, 그때 네 기분은 어땠는데, 이렇게 그래서 너는 어떻게 대꾸를 했는데, 이렇게 내가 궁금한 거를 다 자세히 물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이제 상당수 부모님들이 환청이나 망상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궁금한데 물어줘야 될지 물으면 안 되는지를 애매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하게 물어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항상 내가 궁금한 건 다 물어보셔도 돼요. 자세하게 물어보셔야지 돼요. 이제 부모님들은 또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물어봐도 지가 대답을 안 한다. 답을 안 한다. 근데 답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하고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낯선 사람이 내한테 아, 무슨 말이냐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예를 들어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물으면 내가 내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 요만큼도 안 하죠. 내가 왜 그 이야기 하는데, 속으로. 이야기해봐야 본전도 못 뽑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자기가 내가 물었는데 말을 안 할 때에는 아, 내한테 아직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구나.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해서 잘해주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물으면 묻는 대로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세히 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자세히 물어준다는 것은 지한테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로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어떤 의도로 묻느냐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자식한테 말을 건네거나 물을 때 그것을 문제시 삼아서 내가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서 묻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그래서 내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한테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 벌써 그 의도가 딱 간파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를 지금 혼내려고 지금 묻는 거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하려고 묻는 거구나 딱 간파가 되면 답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물으면 안 되고 진짜로 그 상황이 궁금해서, 진짜로 지 마음이 궁금해서, 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궁금해서 물어봐줘야 되는 거죠.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봐주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지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줘야 된다. 항상 대화를 들을 때에 우리가 말을 표면적인 말로만 듣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항상 어떤 감정과 욕구가 깔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을 표면적인 말 속에서 그 민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감정, 그 이면에 있는 욕구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엄청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속이 상했다, 화가 났다라고 할 때 나 정말 속상했어, 나 화났어, 이 말, 이 표현 가지고는 내 안에 내가 속상했다, 화났다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니까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전달받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이라는 수단이 없이도 그냥 마음이 저절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심전심처럼 내 마음이 그냥 전달되고 그냥 전달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수월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어떨 때 이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고 가득하면 전달이 되죠. 내 눈빛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평상시에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온몸에서 이 관심이 우러나면 전달이 되죠.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내가 편안하길 바라는, 행복하길 바라는구나, 저절로 느껴지죠. 말을 안 하더라도 그 눈빛 하나에서, 뭐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신뢰가 확고하면 서로 떨어져 지내도 그거 다 느끼죠. 가만히 있어도 엄마 생각만 하면 느껴지고 아빠 생각만 하면 느껴지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항상 이제 말 이전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마음가짐이잖아요. 내가 지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인데.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계속 내가 좋게 가지려고, 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님들이 애를 잘 키운다, 애한테 잘 대해준다 하는 거를 내가 들어서 미리 대비시키고 단속해서 애를 반듯하게 만든다, 요거를 가지고 애를 위해준다, 잘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회 일반에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돼. 그래야지 올바른 사람이고,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는 사회적 기준이 있고, 내가 그 사회적 기준의 집행자로서 내 애를 미리 사회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어 놓으려고
하면서 이걸 애를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부모님들의 80, 90% 이상이 그렇게 애들을 키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기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결국 애를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은 사회적 기준 부모님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야기거든요. 왜? 얘들은 사회적 기준에 안 맞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가 사회적 기준에 안 맞는 애라는 걸 내가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회적 기준에 안 맞다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이야기가 들어가자면 철학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적 기준을 비판하는 입장 학파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거냐? 기득권자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 사회에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 다 너거 다 내 말 잘 들어. 이게 사회적 기준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개인 한 개인 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회적 기준에서 삐져나가는 사람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한 종류가 범죄자들이고 또 한 종류가 정신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푸코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가 했던 이야기인데 아무튼 사회적 기준에서 삐져나니까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가두고 그래서 사회적 기준에 그거는 맞게 바꾸려고 그러고 정신병자들은 정신병원에 가두고 또는 지금 오늘날에 와서 약의 힘을 빌리고 해서 사회적 기준에 맞게 바꾸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게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한 개인의 행복을 위한 치료냐 라는 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에 국가가 요구하는 치료는 그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전문가는 그런 점에서 서로 협력하는 거죠. 국가가 전문가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격증을 주고. 그럼 전문가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그 일을 자기들이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교도소에 교도관들이 있는 것처럼 정신병원에 의사나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이 교도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의 치료라고 하는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교정이 될 수 있는 문제냐라고 저는 이제 물음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교정이 될 것 같으면 약을 먹어서 그렇게 교정이 될 것 같으면 내지는 정신병원에 뭐 1년이든 얼마든 가둬놓으면 그렇게 교정이 될 것 같으면 저도 갔다가 그게 쉽게 교정이 되는 문제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해서 다 기존의 치료 시스템으로 해서 약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를 통해서 다시 사회의 틀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상당수의 얼마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결국은 사회로부터 낙오되는 그래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날아가는 거죠. 사회의 언저리에 산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야. 기존의 이 방법으로 해서 하게 되면 사회 속에서 삼류시민으로 근근히 살아가게 만드는 삼류시민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가야 될 거냐라고 저는 이제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교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교정한다 해서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드는 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왼손잡이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은 오른손잡이고, 우리가 지금 정신질환자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는 건 왼손잡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를 굳이 부득불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하는 이걸 지금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초래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제가 비유하는 게 상자 속에다가 사람을 딱 넣어 놓으려 하는데 상자 밖으로 다리가 삐져나오고 목이 삐져나오니까 억지로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억지로 집어넣게 되면은 몸이 구겨지는데 그 삶이 행복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따라야 되느냐. 자,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회적 기준을 꼭 따라야 되느냐. 우리 애들이 위험하면, 그렇게 지금의 저 증상이나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사회에 악이 된다. 자기 자신을 해치고, 말하자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심각하게 해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다수 증상들, 대다수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이나 또는 부정적 생활 습관이나 문제는 내버려 놔놔도 남들한테 그렇게 큰 어떤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 입장에서 인상 찌푸릴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무슨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해악을 주는 게 아닌데 이 고쳐서 사회적인 틀 속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냥 좀 특이한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고 그냥 취급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면 안 되느냐라고 저는 이제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자, 부모부터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사회적 기준을 꽉 믿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치료야 라고 생각해서 애를 그 기준에 맞게 만들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하고 애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약에 푹 절여서, 아니면 또 하나는 완전히 힘으로 꽉 찍어 눌러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서 여기 이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만들든지 그런 거죠. 아니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이 틀을 고수하게 되면은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결코 애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이 정말로 애가 낫기를 원한다면, 애가 정말로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사회적 기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답이 없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된다, 저래야지 된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애를 도와주는 데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 머릿속에 계획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예요. 부모님 머릿속에 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지가 정하도록 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답을 정하고 내가 그 답에 이르기 위한 절차를 내가 준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결정권의 문제잖아요. 스스로가.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베델의 집에서 하는 당사자 연구가 강조하는 것도 그거고요.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런 건 전문가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 자, 돌아가서 전에 제가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이 제일 심각하죠. 일단 이거 자체가 병을 규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망상, 환각, 와야 되는 언어, 와야 되는 행동, 음성 증상, 이거 없애야 된다. 조증 에피소드, 우울증 에피소드, 이거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자세는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수 증상 들어가면 불안, 우울, 분노, 수면장애 뭐 등등 이런 건데,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전문가들 입장은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은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보다는 오히려 부수 증상이 더 괴롭고 불안하다.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다.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부수 증상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증상이 아닌 문제가 제일 심각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부모님과의 갈등, 또 친구들 사이에서의 왕따, 또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등등 이런 게 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물론 이 이야기도 우리가 참고가 돼야 되겠지만 베델의 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낳는다는 게 뭐라고 규정하는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낳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베델의 집의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거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니까 이래야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조울증이니까 이래야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만 하나의 일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중요한 건 이런 일을 통해서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다 이제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면 아무튼 부모님 입장에서 사회적 기준을 내려놔야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지한테 관심을 기울여 줄 수가 있고 지 의사를 물어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떤데 네가 느끼는 건 어떤 건데 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오직 지한테 계속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관찰한 자신의 모습을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관찰을 심화해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가 움직여지기 시작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자기 결정권이고 자율성이에요. 그렇게 되게 해야 된다. 이 표현을 제가 비유로 또 말하냐면 겉으로 각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낳는다라고 하는 게 겉보기에 번드름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렇게는 10년 세월을 노력해서 겉보기에 번드름하게 만들어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직장 다니게 만들고 결혼시키고 뭐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번드름하게 만드는 게 이게 치료고 재활이고 낳는다는 게 아니고 진짜 낳는다는 건 속살을 채워가는 거. 속살을 세워. 그게 진짜 낳는다는 겁니다. 그 속살을 채워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지가 원하는 대로가 그렇게 할 때에 속살이 채워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살을 채워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 진도가 안 나는 것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표면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죠. 처음에. 표면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기 탐색을 하는 기간이니까 표면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듯한 이 기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기간 사이에 부모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진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도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사자들이 자기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요. 자기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화가 나 있고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자기가 자기 탐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서 꼴보기 싫은 자기 모습은 내 게 아니야 라고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 잘라낸 부분이 환청이 돼서 소리로 들리고 망상이 돼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자기하고 자기 사이에 지금 이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단지 부모님하고 자기 사이만 안 좋고 세상하고 자기 사이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하고 자기 사이가 안 좋고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자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이고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과 평화가 다시 시작되느냐 하면 부모님하고 지학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모님하고의 불화가 없어지고 부모님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오고 가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기 안에서도 불화가 없어지고 자기 안에서도 점차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세상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부모님들이 너무 조급해합니다. 너무 자꾸 가시적인 어떤 성과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애를 자꾸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애가 조금만 좋아지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그게 아니고 시간 여유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몇 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루 종일 잠만 자도 된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이 관계 개선에 주력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본인 마음속에 안부를 물어주고 본인 마음의 안부를 물어주고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은 이게 쭉 이렇게 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모님하고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드러나느냐? 겉으로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그 전에까지 긴장되어 있던 얼굴 표정이 부들부들해지고 날카로웠던 눈빛이 부들부들해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돌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거를 중요하게 요런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준비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어느 날인가 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지도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지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비유를 하자면 새가 날개짓을 하는 거죠. 어려서 날개에 힘이 없으면 새가 못 날지만 날개에 힘이 붙으면 드디어 어느 날부터는 푸덕푸덕하고 드디어 어느 날부터 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시점이 되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밖에 그러니까 저절로 사람의 욕구가 그렇게 된다는 게 그전에까지는 집에 틀어박혀 있고 싶고 안 나가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밖에 사람들을 보러 나가고 싶고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게 되면 스스로 사람을 만나러 가고 스스로 일을 찾아가고 하는데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자면 돌아와서 이제 환청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그래서 이 끊임없이 본인한테 물어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 속마음을 물어봐줘야 되고 속마음의 안부를 물어봐줘야 돼요.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청 들으면 안 돼가 절대 아니에요. 망상하면 안 돼가 절대 아니에요. 안 돼 하시면 안 되고 괜찮아로 가셔야 돼요. 환청 들어도 괜찮아. 망상해도 괜찮아. 괜찮아로 가야 되고 그게 어떤 환청을 듣고 있는지 어떤 망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환청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 기분을 이해해 주고 그렇게 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망상과 환청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망상과 환청을 없애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전문가들하고 엄청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기존의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망상 없애야 된다, 환청 없애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없애려고 해서, 그러니까 저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런 거예요. 없애려고 해서 뭐 쉽게 없어지면 약 하나를 먹으니까 없어지더라. 쉽게 없어질 것 같으면 저도 어쩌면 동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없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없애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망상환청 없애겠다고 결국 사람을, 인생을 골로 가게 만드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설사 없앨 수 있어서 없앤다 하더라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상환청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그 밑바닥에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불편한 감정, 좌절된 욕구가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내 건데 내 게 아니라고 배제된, 내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내가 나의 일부를 배척하고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내 안에서 화해가 되도록, 자기가 자기를 좋게 생각하도록, 수용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이게 역설인데, 없애려고 하면은 부작용만 일어나고 탈만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없애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물어봐주고 등등, 이렇게 없애려는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품어주면 저절로 저절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없애려고 하면 안 없어지는 놈이, 없애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면은 이게 저절로 저절로 줄어들고, 이렇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상과 환청을 없애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상과 환청을 그의 속마음, 즉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 인정하기 싫은 감정과 인정하기 싫은 욕구를 이해하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을 격려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경청, 자기 노출과 경청, 또 한 가지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지, 그러니까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 그렇죠? 그 다음에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 관계가 변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이 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속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자기 내면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한심한 놈 취급을 받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놈, 뭐가 고치려고, 단점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놈 취급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구박하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애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혹시라도 한심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저러면 영영 사회생활을 못할 것처럼, 영영 별 볼 일 없이 살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내가 내 마음속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애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를 내가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내 시각을 바꾸려고. 그리고 영영 이러다가 사회로서 낙오하는 게 아닌가, 정말 인간 구실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도 내가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내버려 둔다고, 자,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잘못하면 영영 세상에서 낙오되게 만들 수 있어요. 부모님과 전쟁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 애가 전쟁을 하게 되면 영영 낙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항상 지를 못난 놈 취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소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진짜 못난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괜찮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런 내 마음을 내가 극복하고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이제 애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다시 되짚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의 괜찮은 점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다시 끄집어 올려야지 돼요. 그래서 애를 믿어야지 돼요. 우리 애는 정말 괜찮은 애야. 얘는 자기를 믿어주고 지한테 맡겨주면 절대로 저렇게 그냥 평생을 보낼 애가 아니야. 스스로 힘을 차려서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을 돌려 세우면 그때부터는 애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전에까지는 계속해서 애의 단점이 보이고 문제점만 보였다면 단점, 이제 단점 보는 거, 문제점 보는 거는 옆으로 치울 수 있게 되고 애의 강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하루하루 어제보다 더 좋아진 모습, 더 나은 모습, 하여튼 칭찬할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부모님 눈에 애가 귀하게 좋게 보여야 돼요. 좋게 보여야 되고 계속 칭찬할 거리가 눈에 띄어야 되고 지가 바뀌어서 칭찬할 거리가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지는 이대로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돼요. 지는 그대로인데 내가 보는 시각, 내 마음가짐이 바뀌고 내 시각이 바뀌면 보면은 칭찬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 관계가 변해야 됩니다. 당사자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가족 내에서 이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이 변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웃 환경과 직무 환경이 변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전학을 한다, 직장을 이동한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물리적 환경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애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에서 환청 생기고 망상 생겼다 또는 집을 이사했는데 그 집에서 환청 더 심해지고 망상 더 심해졌다 무조건 그 집은 잘 애하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살던 집에서 애가 망상 환청 생겼으면 아, 집 이사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으셔야 돼요. 이 집에 있는데 계속해서 망상 환청이 안 없어지고 계속 심해진다 또는 계속 안 없어진다 그러면 집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그 망상환청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촉발 자극 요인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인식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있어도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이거 엄청나게 피곤하거든요. 옆집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지는 엄청 여기에 촉각이 여기에 필이 꽂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들려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 옆집에 대해서 불평한다, 윗집에서 불평한다 하면은 그 이웃을 못 내쫓으면 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동네가 뭔가 모르게 지를 어수선하게 만든다. 다닐 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불안정하게 만든다 싶으면 동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애가 자기 말로 명확히 표현을 못하더라도 지금 집에서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겼다는 거는 내지는 이게 먼 환경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다가 또는 학교 다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다 학교를 그만뒀다면 지금 집이 안전한 곳이어서 직장 다니다가 환청이 생겼는데 직장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환청이 줄어들더라 망상 줄어들더라 그럼 이 집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직장이 문제였으니까 학교 다닐 때 애가 왕따를 당해서 뭐 해서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쉬니까 애가 좋아지더라 그럼 이 집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직장 그만뒀는데 학교 그만뒀는데도 계속해서 안 바뀐다 그러면 이 집이 이 집 자체가 안 편한 거죠. 지가 아무리 망상 있고 환청이 있어도 지가 편안한 장소에 있으면 지가 편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안 줄어들면 지금의 물리적 공간이 지한테 안 편하든 또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족 관계가 지한테 안 편하든 안 편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고, 그냥 이야기 쉽게 그냥 이야기하자면 기운이 안 맞는다. 이 집하고 지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살, 우리가 살이라고 하잖아요. 전통 그 집이 걔한테 안 맞는다. 걔는 그 집에 있으면 계속 살 맞는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벽에서 기운 뿜어져 나온다. 쟤한테 안 좋은 기운이. 그래서 쟤한테 맞는 집을 이사하셔야 됩니다. 자, 집, 아니면 가구, 그렇죠? 뭐, 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하고 이 의견을 충분히 나눠보면, 지가 아무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건 알아요. 편한 것과 편하지 않은 건 구분해요. 이 집이 자기한테 편하면 편하다 해요. 안 편하면 안 편하다 하고. 가구에 대해서도 편안한 가구, 좋은 가구는 좋다 하고 안 편하고 싫은 가구는 싫다 해요. 다 그래서 이렇게 지 의견을 다 물어봐 주면 어떻게 하면 지한테 보다 더 적절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한편으로 물리적 환경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 관계고 이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죠. 가족한테 지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니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니 화가 풀리겠느냐, 끊임없이 자꾸 물어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애는 처음에는 자꾸 화내죠. 그걸 내가 말해야 되느냐, 부모가 돼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럼 계속 빌어야지 돼요. 계속 참 엄마가 멍청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멍청해서 미안하다. 참 조금만 알아들을 수 있게 힌트만 조금 달라라고 계속 지한테 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조금씩 말해주죠. 그래서 자꾸 공을 들이면 나중에 되면 지가 이제 지 마음에서 화가 잔뜩 났을 때는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자꾸 공을 들이면 지도 이제 공을 들인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조금 용서해 줄까 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용서해 주면 요만큼 용서해 주면 요만큼 말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지덕지하고 그걸 받아야 되고 그렇게 그렇게 공을 들이셔야 돼요. 공을 계속 끝없이 공을 들이셔야 돼요. 얼마 동안? 2, 3년. 제가 볼 때 신뢰관계가 다시 생기기까지 보통은 한 2, 3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2, 3년 그냥 공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마음을 풀어낸다. 얼음 녹이는 것처럼 풀어낸다 생각하고 공을 들이겠다 마음 먹고 공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고 이웃 환경과 직무 환경이 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사하셔야 되고 전학해야 되고 직장 이동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대상, 타인과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된다. 자, 가족이 잘해줘야 되고 등등한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세상 속에 발 디딜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소속 집단이에요. 한 군데로부터 시작,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한 집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 마음 붙일 수 있는 사람들, 마음 붙일 수 있는 공간, 사람 이게 필요해요. 이 소속 집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한 사람, 세상 밖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거든요. 다들 가족한테 딱 붙어 있고 가족 이외에는 사정 가야 만날 사람, 전화할 사람 아무도 자기 마음 줄 사람이 없어요. 이랬는데 한 사람이 생겼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생겼다.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잘해줘 한 사람이 생겼다. 한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애들이 지나치게 딱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되면 이 사람이 자칫하면 감당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거를 지한테 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시간적으로든 뭐든 간에 이렇게 되면 그 지를 좋아서 지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나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한 사람이 생겨도 이 사람도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한 사람이 내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생각해서 빨리 소속 집단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단 속에 속하게 만들어야 여러 사람이 번갈아 신경 써주고 이렇게 돼야 이게 감당이 되지 한 사람만 의지하게 해서는 그 사람 결국 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다른 건 뒤로 미루겠습니다.